언니 이거 신상인데 한번 쳐볼래? 스트레스 글로리 새로 나왔는데 아직 출시 안 했어. 따뿜. 오 언니 좋은데? 되게 좋아한다. 오 약간 이상하게 맞았지만 괜찮았어. 아 그러네. 오 언니 스피드 66이야. 그럼 이제 바꾸자. 바꿔야겠다. 여성 드라이버 신상품 스텐스 글로리를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. 기존에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심 글로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, 그리고 2022년을 뜨겁게 달궜던 인덕션이라고 하죠, 일명 스텐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심 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무게가 252g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클럽입니다. 쉽게 휘두르고 싶으신 여성분들께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. 글로리와 스텔스 글로리는 무게가 동일합니다. 이 스텔스는요 훨씬 무겁게 느껴지는데요, 거의 300g이 다가가기 때문에 전체 총량 자체가 이 스텔스가 더 무겁습니다. 그리고 스텔스가 조금 더 짧아요. 이 길이가 조금 더 짧기 때문에 내가 파워가 좀 있고 어느 정도 휘두른다 하시는 분들은 스텔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, 나는 조금 더 휘두르는 거를 클럽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스텔스 글로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제가 그러면 심 글로리를 먼저 한번 쳐볼게요. 사실 제 클럽 스피드에는 이 클럽들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가벼운데요, 밸런스가 좋아서 클럽이 좀 일체감이 느껴지고요. 근데 밑에서는 확실하게 킥포인트가 로우기 때문에 탕탕 쳐주는 게 좀 느껴지네요. 싱글로리에도 약간 립그립이 껴져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합니다. 손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립이 원통형만 있는 게 아니라 립그립이라고 하는 잡히는 부분이 있는 그립이 있기 때문에 그립감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손목을 사용할 때 적정량을 사용하게끔 도와주거든요. 그 다음 스텔스를 한번 쳐볼게요. 헤드페이스가 카본으로 바뀌면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카본 소재는 굉장히 강하지만 아주 가벼운 소재이기 때문에요, 헤드페이스를 가볍게 만들면 훨씬 더 비거리가 많이 나갑니다. 마치 고반발처럼요. 확실히 제가 이 스텔스는 조금 더 무게가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금 휘두르기가 더 편해요. 클럽 스피드가 70마일이 넘어서 75마일 정도까지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텔스를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보통 여성분들의 평균 스피드는요 70마일 정도예요. 혹은 70마일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께는 이 스텔스 글로리를 추천드립니다. 심 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가 L만 나오고 얘네는 L 그리고 A도 같이 나오는 모델입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더 파워풀한 분들께는 레이디의 약자인 L 샤프트가 약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, 그런 분들께는 A 샤프트가 나오는 이 아이들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지일 것 같아요. 새로 나온 이 스텔스 글로리에서는요 이 헤드페이스를 카본으로 만들면서 윗부분에다가 무게를 많이 배치시켰어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낮게 낮게 밀어줘야겠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게 조금 더 스윙할 때 나도 모르게 번쩍 들어올린다 하더라도 낮게 지나갈 수 있게끔 조금 더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클럽입니다. 좀 더 낮게 그리고 뒤에서 끝까지 휘둘러줄 수 있는 그런 클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나에게 맞는 강도의 클럽을 선택하셔서요 2023년에는 조금 더 즐겁게 드라이버를 빵빵 멀리 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